찾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잡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모두 주도 고욕당했으니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마음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누구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변찮은 주님의 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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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당당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산빛이 자금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띄고 머리털보다 더 검았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다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신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사망의 음침한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셔멀리 하늘분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상에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없으니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길이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예
전능하신 나 예수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근원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건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건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 예수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기둘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둘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기둘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둘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기둘 던져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둘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던데 우리가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것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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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자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기름을 불러 세워주시고 하늘의 기름이나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충만으로 인자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말 주시고 원로도 원로 목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일생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삼신이 걸러가며 모든 것을 기념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이 됐다. 기적의 시간 아버지의 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도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지간을 팔려붙잡아 주실 때에 하늘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새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바에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설명하신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잘땜같이 내 마음 살짝 깨어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금년에 못 이룬 꿈이 이루어지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을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마음에는 수많은 기회가 와도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마음의 그릇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히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재산을 지킬 줄 아는데 자기 마음을 지킬 줄 몰라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그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늘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소를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로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인류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마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과와 같이 버렸다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언젠가 제가 귀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 김포공항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고 탑승객들이 대기실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남매가 그 양신 부모의 유해를 각각 목에 끌어안고 걸어나오는데 풀이 죽어 있었을 범과 절망에 찬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 가슴이 미어지는 듯 같았습니다. 그들의 멍한 눈동자와 창백한 얼굴이 정말 가엾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과와 같이 버림을 받은 심정으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젓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마음에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하나님이 안 들어봐 주신다, 그런 거짓말을 마음속에 넣어서 성도들이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든 쓰러지든 허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을 집어넣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과 같은 여러 가지 욕심을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곧장 부정적인 말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나라 말하면 마귀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맞으신 채찍과 너희 병고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긍정적인 말을 상쇄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부터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습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늘 분노가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소망을 저버리게 됩니다. 빛을 보지 않고 어둠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쨍쨍 내리쬐어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림자만 찾습니다. 그림자는 지붕 밑이나 나무 밑이나 다리 밑이나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만 보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원망, 불평, 탄식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날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대륙을 횡단하던 열차가 높은 산을 올라가던 중 엔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 열차에는 엔진이 두 개 있었기 때문에 기관사는 나머지 한 개의 엔진으로 산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그만 나머지 엔진도 꺼지고 말았습니다. 높은 산 중턱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이런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다고 한 사실이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였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엔진이 모두 꺼져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밝은 쪽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탄 기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엔진이 다 꺼져버려도 하나님이 계시면 계속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는 믿은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이 죽음이 절망 같아도 우리는 그 주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밖에 나가 보십시오. 산천이 다 흰 눈으로 덮여 생명의 기운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그 눈 밑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생명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찾아보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망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80이라는 나이에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무리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매일매일 희망이 있고 즐겁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말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날마다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귀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마음의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 끼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 말고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이란 씹어서 단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오중복음을 묵상합니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묵상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하여 신령이 내게 와서 성령이 계신 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치료받은 것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받은 것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는 언제나 묵상합니다. 이것들은 나는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때에도 묵상하고 저녁때에도 묵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중복음의 토대 위에 서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묵상하고 거듭거듭 마음에 확증하고 거듭거듭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속에 갖다 놓아도 눈구덩이 속에 갖다 놓아도 나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합니다. 마귀가 절대 우리의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꽉 들어차 있으면 다른 생각이 나를 점령해서 이끌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무장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의 종은 하루에 2시간 이상, 평신도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고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며 마귀를 내어 쫓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웠으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입술의 말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망이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입술의 고백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마귀는 절대 긍정에 절대 부정으로 반격을 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결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입으로 하는 말싸움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내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렇게 금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입씨름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인간적인 힘에만 의지했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골리앗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주고받는 입사람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말로서 입시름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말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면 그 말에 말미암아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 말을 통해 승리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시인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병원에서 암 말기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내 설교를 생각하고 벽 사면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써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동서남북벽에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병이 나은 자기를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안 죽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기절초풍을 해요. 왜냐? 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면,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사로 지원한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는데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움켜 핥는 자는 사람만 택했는데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그 마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의 남이라고 하셨으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힘차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붙잡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새해라고 시간의 물밑에 그냥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꿈과 희망이 있는 새해를 만드십시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새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병이 나을지어다. 하나님이 손을 안수로 받아들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하는 양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서 절대 구원 절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 자녀, 가정과 생활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